이 시간에는 레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나중에 라피 문헌에서는 레위기를 토라트 코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내용이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은 레위티콘, 레위인에 대한 것들로 불렀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 전통을 따라 실제로는 레위인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공한 출애굽 후 둘째 첫째 달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시내산을 떠나는 둘째 둘째 달 20날 사이 50일 동안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내용은 부르심과 나아감과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과 동행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 자체가 예배임을 말합니다. 제사와 거룩한 삶의 공통분모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입니다. 왜 제사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고대의 언약은 동물을 제물로 삼아 둘로 쪼개어 양쪽에 둡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며 누구든지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동물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바이 카흘로 에트 콜 엘레 바 예바테 로탐 바타벡 바 이테니시 비트로 리크라트 레후 바이에히 하쉐메시 바 베알라타 하야 베히네 타누르 아션 베라핏 에쉬 아셔 아바르 베나 그자림 하 엘레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키 네페샤바사르 바담 히 바니 네타티 블라켐 알하미즈베악 레카펠 알 랍쇼테이켐 키 하담 후 바네페시에 카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요 자신의 잘못된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열린 은혜의 길입니다. 심각한 죄로 인해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용서가 불가능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직접 은혜와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 길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는 다섯 종류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며 속죄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동물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곡식을 드리는 소제, 공동체를 위한 식탁 교제인 화목제,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 피에 입힌 것을 보상하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 불에 태우는 화제, 제물을 들어 올려 드리는 거제, 제물을 앞뒤로 혹은 위아래로 흔들어 바치는 요제,
피나 기름을 드리는 전제로 구분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성소와 관련된 제사장의 직무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제사는 대부분 헌제자, 제사 드리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하여 그 제물을 도살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헌제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당사자이며 참여자가 되어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속죄, 곧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부정입니다. 부정은 정결치 않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이 위험한 것은 죄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의식과 제사를 통해 부정을 처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결에 관한 규정들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여 거룩해지는 출발을 음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 규정이 가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 규정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정도가 약한 부정입니다.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나 이스라엘의 거룩은 먹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시작되기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정결 음식법인 코셔를 지킵니다. 출산 규정을 보면 출산한 산모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났으나 출산으로 인해 흘린 피는 생명의 반대 개념이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배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학자는 출산 규정이 생명의 경외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고대 사회가 금기시하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모의 피가 성물이나 성소의 거룩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금지한 것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부정은 제물을 드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정결케 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사람 몸의 피부병과 의복, 가죽, 그리고 집에 생기는 곰팡이로 인한 부정을 진단하고 그를 정결케 하는 규례입니다. 이 본문들에 나타난 부정은 전염이 될수 있기에 피부 질환자는 진영 밖으로 7일간 격리됩니다. 그 이후 제사장이 진단하여 전염의 가능성이 없으면 부정했던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한후제 8일째에 제사를 드려 온전히 정결해집니다. 제사장이 피부 질환으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한 의식은 생명의 물인 흐르는 물,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 백향목,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새의 피를 백향목, 홍색실과 우수초에 찍어 정결케 될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여기서도 생명의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로 죽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옷과 가죽에 발생한 곰팡이는 사람과 다른 사물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은 후 7일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제사장이 문제 없다고 하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발생한 곰팡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옷이나 가죽과 달리 피부 질환을 앓은 사람과 동일한 절차로 정결케 됩니다. 15장은 몸에서 발생하는 유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어떤 액체가 유출되는 것,
남자의 정액, 그리고 여자의 하혈. 이 세 가지는 사람의 생명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다만 그 유출물과의 접촉으로 인해 부정해집니다. 즉, 생명의 상징과 접촉하는 것이므로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전염까지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몸의 유출물과 접촉한 사람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면 정결케 됩니다. 하지만 유출이 일어난 당사자는 7일이 지난 후 옷을 세탁하고 생명의 물인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정을 다룹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과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한 부정과 죄가 이스라엘을 죽음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소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직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의 속죄의식은 이스라엘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며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놓아줌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대속죄일은 가장 엄숙하고 철저히 자신의 부정과 죄에 대해 회개하며 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보냅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키 바염 하즈 예카펠 알레헴 레타엘 에트켐 미콜하 하토테이켐 리프네이 아도나이 티트하루.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위에서 본 것처럼 부정은 이스라엘에게 공동체로부터의 단절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 부정을 해결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장 사소한 부정은 개인에게 영향을, 그보다 무거운 부정은 공동체에게, 가장 심각한 부정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를 더럽힙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셋째,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바예데벨 아도나 엘 모셰 레몰 다벨 엘콜 에다트네 이스라엘 베 아마르타 알레헴 케도신 티휴 키 카도시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주이심을 뜻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인 우상과 구별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언약과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배타적 관계,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을 상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다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 명령의 근거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에 이르는 과정은 부정과 죄를 제사를 통해 정결과 속죄로 변화시키며 그 이후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룩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입니다. 레위기는 핵심 단어와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 즉 부르심과 나아감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리킵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반대짝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생명입니다. 죄는 죽음을, 속죄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부정은 죽음을, 정결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속화와 불순종은 죽음을, 거룩과 순종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레위기를 더 자세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을, 8장에서 10장은 제사 규정을 다룹니다. 두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레위기 11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 규정으로 11장에서는 음식 규정, 12장은 출산 규정, 13장과 14장은 피부병 규정, 15장은 몸의 유출 규정입니다. 둘째는 레위기 16장으로 대속죄일 규정입니다. 셋째, 거룩법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17장에서 20장은 거룩 규정을,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 규정을, 23장에서 25장은 절기 규정을, 26장에서 27장은 복과 저주, 서원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개관을 마치겠습니다.